이게 도대체 얼마 만에 보는 햇빛인지 기분 좋게 달려간 것은? 대가, 예. 네가 지금까지 네 말한 대로 내가 다 해줬지? 어? 그러니까. 야, 근데 네가 지금까지 했던 건 다 잊어라. 네 빙산 위에서 스케이트 타봤나? 안 타봤지. 그거를 상상하지 마라. 지금부터 물 위에서 스케이트를 탄다 생각해봐라. 또 물, 아, 면허증 물은 좀 제발. 제발 물은 좀, 아. 야, 대가, 이거 아이가 봐봐라. 내가 물 위에서 미끄러지듯이 알지? 물에서 어디까지 타는 생각한다, 봐봐라. 빙빙 돌아본다고. 어째 근수의 표정이 의미심장하다 했더니 바로 이 배 때문이었다. 들어가라, 이거. 사람들이 저렇게 위험한 걸 타고 저렇게 즐거워하고 있는데 행복해하고 있다. 저렇게 행복해하다니. 이거다. 뉴질랜드에서 평생 마시는. 망설임 없이 접수대부터 찾은 근수. This name? What is this name? Boat? Just boat? Speed boat? Super boat? Jet boat. Jet boat. Jet. 와. 단어부터 마음에 안 드네. 85km. 85? 85km로 달린다고? Amazing.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한 80km에서 100km 달렸을 때 거의 눈에서 눈물이 찌끔찌끔 나오거든? 지금 거의 그 속도란 말이지. 물에서 눈물이 찌끔찌끔 나온다는 속도거든. 이건 엄청난 거거든. One one person. I'm just sightseeing.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자는. 여기까지 왔는데 안 탄다니 말도 안 되지. 뭘 하길래 온몸을 감싸는 피오까지 입는 거지? 아사라비야아아 아, 물은 정말 또 말랬더지. 드디어 제트보트에 몸을 싣는 두 사람. 비옷을 꼭 챙겨 입어야 된다더니 시작부터 뭔가 심상찮다. 와 빠른데 벌써 빠른데 이거. 와 참. 여러분, just before we go anywhere, Excite Extreme의 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익스트림의 끝! 제트보트 출발! 방과 호수로 둘러싸인 타워포에서도 스릴 만점 레포츠의 지점이 바로 이 제트보트라는 말이죠. 물살이 세찬 아라티아티아 댐 근처에서 출발한 제트보트는 반환점인 후카포코까지 시속 85km로 물살을 가는다. 드디어 돌기 시작한 배. 이것이 바로 제트보트의 배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대로 돕니다. 놓을 수가 없다. 짜릿한 속도를 즐기며 타는다 보니 어르신의 제트보트의 하이라이트 후카포코의 웅장함이 눈앞에 펼쳐진다.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폭포 근처에 오니 물살부터 다르다. 높이는 10m에 불과하지만 1초당 쏟아붓는 물의 양은 무려 230톤. 정말 여길 들어가려나? 비옷을 입으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장엄한 폭포 감성에 빠져있을 때 폭포를 향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빨라, 빠르다 이거! 빨라, 빨라! 폭포까지 만나봤으니 이제는 다시 돌아갈 시간이다.
돌아오는 길이라고 그냥 올 수야 있나.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제트버티의 매력이다. 야, 기가 많이 쉽다. 와, 성민이 형 진짜 마이크가 천만 배 됐다, 천만 배. 와. 와.